아니 이게 뭐예요?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 준다더니 지금 파리에 간 거예요? 이 에펠탑은 뭐예요? Bonjour, Mademoiselle, 올랄라. 저 지금 파리 온 줄 아셨죠? 제주도에서도 파리 느낌 아니까. 현 씨,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 여기 에펠탑이 있길래 이거는 뭐예요? 아 여기 에펠탑 하면 또 파리? 파리 또 프랑스. 프랑스는 자동차 아니겠어요? 네. 오늘은 프랑스의 자동차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쪽으로 얼른 가야 됩니다. 얼른 가시죠. 아, 네 가시죠. 네.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 반가운 소식. 제주도에 이제야 생긴 따끈따끈한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합니다. 이곳은 프랑스 피사의 자동차 박물관이고요. 자동차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곳은 단순히 자동차를 전시한다기보다는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피사가 태어난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차량들을 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 보시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서 봤던 자동차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. 100년 전 모델에서부터 최근에 생산된 자동차 모델까지 프랑스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랍니다. 와, 이쪽에 굉장히 멋있는 차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그 가장 오래된 차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가장 오래된 차고요. 1911년도에 제작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 한 100년이 넘었죠. 굉장히 넘은 차고 자동차의 처음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혹시 가장 오래됐지만 제가 이거를 타볼 수 있는 건가요? 실제로 탈 수는 있지만 지금 네. 여기선 좀 어렵고요. 저희가 그래서 타실 수 있는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. 준비를 해주신 네. 거예요? 1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한번 네, 가보시죠. 오시죠. 어머나, 준비되어 있다는 차가 혹시 깜찍한 차? 보기만 해도 프랑스 감성이 철철 흘러넘치는데요. 이 차가 저희가 타볼 수 있는 차예요? 네, 바로 이 차입니다. 타보실 수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차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이에요.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타볼 수 있는 거죠? 네, 바로 문 열고 타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정말 차가 오래됐어요. 너무 신기하다. 핸들도 옛날이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크고요.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정말 우아하고 약간 여성적이고 섹시하고 치명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. 정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.